할렐루야. 온 우주의 별들이 일어나시는 그 광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곳 하늘문이 열린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기름 부으신 영향력이 이 여의도 국회 이 암울한 이 땅을 돌파하고 이 나라의 민족 열방 가운데 오늘 이 영향력이 퍼져날 줄로 믿습니다. 막혔던 게 뚫려지고 결박된 영들이 풀려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성회를 통해서 각 사람들마다 오늘 새로운 일기를 축복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박종기 목사입니다. 이번 컨퍼런스를 위해서 하나님이 월요일날 특별히 또 금식하게 하셔가지고 저는 미리 금식하고 왔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오늘 이 저녁은 다들 금식하고 계시는군요. 그리고 한국교회는 오늘 수요 예배 드리고 그런데 이 컨퍼런스에 참석하시는 분들이 각 초소마다 각 도시마다 또 열방에서 이 방송을 통해서 은혜 받는 분들 어쨌든 간에 이곳에 제가 쓴 것은 이용희 교수님의 탁월한 강사 섭외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네. 왜냐하면 제가 강력한 돌파의 능력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네. 어쨌든 이 분위기를 돌파해서 오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선하신 뜻을 발견하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께서 오늘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종아, 주의 삼창이 참 중요해. 그래서 주의 삼창이 얼만큼 중요한지 제가 깨달아 알게 되었어요. 주여 들어서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행하소서. 다 같이 주여 들어서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행하소서. 이 주여 삼창이 한국교회를 이때까지 오게 했습니다. 이 좋은 영적인 유산이 다음 세대까지 이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PPT를 준비해 왔는데 PPT를 보면서 함께 인계점 3시간 기도의 법칙에 대해서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곳에 오기 전에 공문을 하나 받았는데요. 그 공문이 구리시에서 온 겁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구리시에서 7월 10일 6시 이후로 행정명령이 떨어진 이후로 구리시에서 신고 포상제를 하겠다. 그래서 공문이 와서 목사님들이 성도들이 아주 그냥 항의 전화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곳에 오다가 공문을 또 하나 받았습니다. 정정하겠다고. 그래서 정정이 뭐냐면 안전 신문고제, 안전 신문고제. 그래서 어쨌든 간에 교회를 분리시키고 또 교회 예배 가운데 교회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들어오고 또 이단들이 이것을 악용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행정명령 가운데 찬송을 부르지 마라. 그리고 통성기도 하지 마라. 우리가 잘하는 속으로 모이지 마라. 부흥회 하지 마라. 저도 지난 월요일 날 부흥회가 예약됐는데 부흥회 취소되고 예, 우리도 오늘 이 컨퍼런스가 예, 힌돌산에서 광림으로 광림에서 이곳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런 양태를 보면서 제가 깨달은 것이 뭐냐면 사탄은 어쨌든 간에 우리가 소리치면서 기도하는 것을 싫어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하는 것을 싫어한다는 거예요. 사탄은 예배가 막히면 재앙이 시작되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욥에게 그 공격하기를 여기서 1장 14절에 보면 소를 뺐습니다. 그 16절에 양을 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제사일을 방해합니다. 그래서 엎친 데 겹친 격으로 재난이 재앙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욥이 욥기 42장에 보면 회개합니다. 회개하면서 돌이킴으로 인해서 과거보다도 말년에 꽃배기로 하나님이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곳에 올 때마다 하나님께 묻는 기도 제목이 꼭 있습니다.
그 뭐냐면 하나님 이 에스더의 정체가 뭡니까? 리모컨을 저를 주세요. 예, 뭡니까? 그런 거요. 제가 처음에 물어봤을 때 하나님 저에게 뭐라고 말한 줄 아세요? 마중물이다. 두 번째는 바알의 아세라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명, 남겨둔 7천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물었더니 하나님이 성벽기회에 적의 공격을 감시하는 파수꾼이다. 성벽기회의 파수꾼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컨퍼런스에 초청을 받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제가 또 묻습니다. 이분들의 정체가 뭡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앞서가는 자들이다. 유다 지파와 같다. 가나안 땅에 그 가나안 정부의 완성을 이루는 그 시간에 갈렙과 더불어 유다 지파가 헤브론을 쳐서 마지막 그 가나안 땅 입성을 완성하고요.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이루어지는 그런 일들을 유다 지파가 하는 거예요. 남이 하려고 하지 않는 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랄 맞은 거예요. 그런데 그 유다 지파가 호를 받게 돼요. 왕의 호를. 할렐루야.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탄생하는 지파가 되는 거예요. 유다 지파가 오늘날의 유대인 이스라엘 이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심심한 위로를 드리는 것은 비록 이 시간에 검식하고 있고 각 도시들마다 열방에서 어쨌든 간에 17반으로 이 시간을 함께 마음을 드리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제가 위로 말씀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갚으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갚으세요. 제가 몇 해 전에 카자흐스탄을 방문했는데 중앙아시아 카자흐스탄에 갔는데요. 어쨌든 목적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원체 감시가 심하고 또 영국적인 눌림이 많아서 복음을 대놓고 전할 수가 없는 그런 분위기 있잖아요. 우리가 길거리를 다니니까 경찰들이 막 도시를 떠나라는 거예요. 막 추방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은 뭐 가는 척하고 어쨌든 간에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한 집을 들어갔습니다. 근데 밤에 새벽에 하나님이 그 집에 있는 그 땅을 누르고 있는 정체를 보여주는데 큰 머리도 안 보이는 구렁이가요. 얼마나 큰지 그 큰 구렁이가요. 그 집에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새벽에 우리가 팀이 큐티하면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요. 새벽에요. 막 그러고 있는데 그 집 마담이 할머니가 주인 할머니가 내 옆으로 쑥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생존 언어만 배웠기 때문에 그래서 그 할머니에게 막 복음을 전거한 거예요. 제가 막 복음을 전거하고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그러니까 믿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복음을 전하고요. 됐다. 그리고는 새벽에 목적을 완수하고요. 그 집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저에게 그 땅에 대한 마음을 주셨습니다. 제가요. 우리 애들도 지금 보고 있는데 애지 셋입니다. 국가 발전에 의해서 참으로 이바지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네. 셋, 뭐 하나 정도 놓고 막 그러고 사는 분들은 예, 어쨌든 간에 예, 뭐 본전치긴 하는 거니까 괜찮습니다만 여러분 애기들 많이 낳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창세기 1장 28절에 생육번전 충만 정부 다스림 번성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넷을 놓고 싶었는데 우리 아내가 안 놓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맞아 죽을 뻔했어요. 그래서 제가 작정을 했습니다. 입양하리라. 그래서 제가 박하작을 입양했습니다. 박하작. 박하작. 그래서 카자흐스탄을 입양했어요. 제가. 그래서 카자흐스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져서 제가 돌아와서 노래를 만들었는데 그 노래 제목이 하나님 나라에 가까운 사람들이에요. 오늘 북한 구원을 위한 기도 성회인데 그 카자흐스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제가 좀 조심스럽지만 북한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좀 비교해보면 은혜가 될래나. 그러니까 설교 전에 제가 인계 좀 나누기 전에 좀 여러분들에게 가사를 좀 약간 카자흐를 북한으로 바꿔서 한번 읽어드리려고 해요. 하나님 나라에 가까운 사람들의 제목의 이유는 내 마음의 창조자 그 책에 제가 이렇게 설명해놨는데 정말로 사람이 착해요. 예수만 믿으면 곧 천국 갈 사람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제목을 가지고 제가 지었어요. 그들의 눈을 봐요. 선하고 따뜻한 마음을 느껴봐요. 그들 모두는 하나님 나라에 가까운 사람들이에요. 나는 보내 고통과 억압의 아픔들을
흑암으로 뒤덮인 견고한 땅 나는 듣네 왔소 우리를 도우라 우리로 예배케 하라 내 영은 느끼네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음을 그 앞에 서는 날 나는 보내 부흥의 땅 그곳을 기뻐하라 북한 북한을 향한 눈물이 채워지게 하소서 하늘의 마음이 부어지게 하소서 오 주님 오 주님 오 주님 내 영은 늦기네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음을 주님 앞에 서는 날 나는 보내 부흥의 땅 그곳을 예배하라 북한 북한을 향한 눈물이 채워지게 하소서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게 하소서 오 주님 오 주님 거룩한 주의 자녀로 세워지게 하소서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피로 덮어소서 일어나라 북한 성령의 바람이 불게 하소서 주의 나라가 임하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이 불게 하소서 주의 나라가 임하게 하소서 북한을 향한 눈물이 채워지게 하소서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게 하소서 오 주님 오 주님 거룩한 주의 자녀로 세워지게 하소서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피로 덮어소서 일어나라 북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양이 점점 채워지는 줄 믿습니다 그때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 받을 상급을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심심한 위로를 드리는 이유를 알겠죠? 우리 하나님께 한번 그 있는 자리에서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시간이 주어진 시간이 좀 짧아서 제가 임계점 3시간 기도의 법칙을 에스터에 와서 강의를 연이어서 하면서 보니까 6번째, 7번째 거의 가사 완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짧은 한 시간 가량의 시간 가운데 다 나눌 수는 없겠지만 제가 최선을 다해서 오늘 각 도시에서 그리고 각 열방에서 시간을 드리며 헌신하면서 또 금식하면서 이 시간을 사모하는 분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오늘 강의하도록 여러분의 마음을 함께 모아주시길 바랍니다. 자, PPT를 이제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도의 목적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참 응답에 대해서 관심이 있지만 사실 저에게 와서 기도를 배우려고 하는 분들에게 제가 기도의 방법을 가르치는 건 아닙니다. 다만 기도의 목적이 뭔가를 가르치고요. 기도는 무엇이 중요하다는 가르칩니다. 기도의 목적은 하나님과의 교제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믿음이라는 툴이 참으로 중요해요. 한국교회가요. 과거에 얼마나 많이 기도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제가 그동안 말씀드리지만 오늘날의 기도를 다시 세팅해야 될 이유가 뭐냐면 기도를 하는 분들이 교회에 무리를 많이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 싫어하고 같이 신앙생활하는 공동체 안의 성도들도 싫어하는 그런 존재가 되고 말았어요. 반면에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쏟아부어 빠진 바 되어서 정말 나라를 위해서 구국재단 샀고요. 그리고 북한 땅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중보하며 평생을 드린 분들이 참 많습니다. 제가 에스더에 와서 느낄 때마다 볼 때마다 느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곳에 참 관심이 많으시구나. 제가 오늘도 이곳에 운전 오면서 막 이 여의도 국회 땅을 국회가 있는 그곳을 보면서 막 가슴 울었어요. 그래서 이곳에 와서도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막 눈물을 주시고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지는 마음은 정말 이곳은 정말 귀하고 아름다운 곳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복 주시려면 이곳에 부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유다지파 된 줄로 축하드립니다. 할렐루야. 감사하죠. 자, 가장 위대한 거룩한 소비라고 그러지만 가장 위대한 소비가 기도라는 것을 여러분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청년들이 여기 많이 와 계시는데 우리는 찬양하고 예배 드리는 그러한 분위기에 익숙해 있지만 중보기도 그러면 잘 안 모여요.
제가 선교단체에 중보기도 모임을 가봤는데요. 찬양을 보면 많이 모이는데 따로 시간을 정, 요일을 정하고 시간을 정해서 중보기도하는 중보 모임은 한 20명, 10명밖에 안 모이더라고요. 수백 명, 1000명 가까이 모이는 그런 모임도 그러면서 아 기도를 다들 힘들어하는구나. 아니 정말 기도의 중요성을 모르는구나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 성도들은 기도하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동의 안 하는 분이 많이 계시는데 기도하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도 안에 감춰둔 비밀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도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통로와 도구가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라는 이 놀라운 도구를 붙잡고 그 안에서 체험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요, 역사의 시대의 쓰임을 받았어요. 할렐루야. 제가 이번 컨퍼런스에 나오신 강사님들 쭉 보니까, 몇몇들 보니까요, 처음에는 다 그냥 보통 분들이더라고. 그런데 비범한 인물이 된 것은요, 사람이 하나님 도움으로 비범하고 강성해지는 비결은 기도예요! 기도라니까요. 지난번에 제가 다윗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다윗이 그렇게 좁게는 생활을 10여 년 하면서 결국은 동굴에까지 몰려 포위망이 좁혀오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하나님이여 10편 57편에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은혜가 뭐냐면 하나님 믿는 구석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믿는 구석이 생겨요. 헉수저라고요? 비관하지 마세요. 이생망 그렇게 말하는 젊은이들도 있다는데 헬 조선 그런, 제가 좀 심한 말 한번 하겠어요. 사가지 없는 말 하면 안 돼요. 열심히들 살아보려고 애를 쓰는 부모 세대가 있는데 하기야 외국이 너무 좋아서, 왜 외국에서 지금 방송 보시는 중에서 좀 찔리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살기 좋다고 안 들어와. 홀어머니 부모님은 혼자 계셔. 안 들어와. 돈을 그렇게 많이 용돈을 많이 보내줘도 그게 다 위로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지금 보세요. 지금 강제로 송환이야. 강제 송환이라니까 코로나 때문에. 이 나라가 좋은 거예요. 할렐루야. 외국에 사시다가 오신 분이 우리 교회에 최근에 이렇게 출석을 했어요. 가족이 출석을 하는데 워싱턴에서 사시다고 오셨어요. 그러니까 독일에도 사시고 여러 곳을 다니시다가 보니까 참 한국 떠나면 고국 떠나면 애국자가 된다고요. 애국 운동을 열심히 하시는 분이세요. 지난번 영락 금식성에도 참석하셔서 딸내미하고 그리고 저한테 문자를 그냥 바리바리 보내요. 바리바리. 목사님 큰일 났어요. 기도해 주세요. 이 나라 북한 지금 뭐 포괄적, 예, 차별금지법 좀 막아야 됩니다. 뭐 이러면서 말이죠. 온 가족이 지금 한거하고 야단이에요. 그런데 다녀보니까 한국만큼 영적인 나라가 없더라는 거예요. 한국만큼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열렬히 부르시기도 하는 나라가 없더라는 거예요. 물론 미국이나 또 유럽권에 몇몇 교회들은 있지만 많이 영적으로 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나라가 참으로 귀합니다. 이곳에서 자자손손, 여러분 그렇게 후대에 자랑스러운 부모들에게 축복합니다. 청년들도 마찬가지예요. 기도 속에 놀라운 축복이 있어요.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 수지 맞은 줄 아세요.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로 수지 맞는 시간이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제가 기도 인격이라는 말을 참 좋아해요. 기도하면, 시작. 기도하면 기도가 인격이 되고 자신과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끼치고 교회와 시대의 흐름을 바꾸어 놓는다. 할렐루야. 우리 밑에 나는 오늘부터 다 같이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보면서 강의를 좀 더 좀 진지하고 진중하게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오늘 기도의 말씀을 마음속에 받아들여 꼭 변화를 받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저는
인계점 3시간 기도의 법칙이라는 제목의 책을 썼습니다. 그런데 잠언 9장 1절에 보니까 지혜로 그 집을 짓고 일곱 기둥을 다듬고라는 희한한 말씀을 제가 책을 쓰고 난 뒤에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일곱 개 기둥은 성경을 인지하고 쓴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나중에 딱 맞춰보니까 일곱 기둥이 정말로 지혜로 그 집을 짓고 지혜로 성막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그리고 일곱 기둥을 다듬고 매일 다듬고 그래서 일곱 기둥을요 어떤 분은 외우기 쉽게 이렇게 외웠더라고요. 진리의 일을 하는 사람은 담대하고 거룩해야 되는데 그 효과성은 연속성과 지속성이다. 할렐루야. 진리성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 이 기도입니다. 인계점 기도예요. 그리고 이 기도의 효과는 연속성과 지속성이에요. 제가 지난 한 2년 반 이상 또 도시와 또 외국으로 또 집회를 이렇게 해본 걸 숫자를 세어 보니까 한 100여회 되는 것 같아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을 만나고 또 나중에 또 만난 분들 들어보니까 하겠다고 결심을 하고 시작한 분들이요. 중간에 또 포기하는 분도 계시고 또 오늘 문자가 왔는데 목사님 온누리교회 집사님인데 43일 했는데 계속 석달 하려면 계속 해도 돼요? 되다 마다요. 중심이 중요한 겁니다. 그렇게 제가 위로해 드렸어요. 여러분 연속성과 지속성이 안 돼요. 일관성에서 다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믿음은요 충성도는요 일관성과 비교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속적으로 그 자리에 계시면 사단은 여러분들 두려워할 거예요. 지속적으로 기도의 자리에 무릎을 꿇고 나는 이곳을 기도하리라 그렇게 서 있으면 사단은 두려워 벌벌 떤다고요. 별거 아니잖아요 사단은.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관성을 가지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저는 지난 2년 동안 제가 3년 인계적 기도를 했는데 2년 동안요 두 권의 책을 썼어요. 놀라지도 않으시네. 제가 두 권의 책을 썼다는 것은요 희한한 일이에요. 제가 저를 잘 알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 적나라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는 책을 쓸 수 있는 그런 인재가 아닙니다. 그렇게 책을 쓸 수 있을 만큼의 정서도 안 되고 그런데 하나님이 인기쯤 기도를 통해서 이런 책을 쓰게 하셨어요. 인기쯤 3시간 기도의 법칙 내 마음의 창조자 내 마음의 창조자는 뭐죠 담고 있냐면 마음의 자리를 담고 있어요. 여러분 마음의 자리가 어딘 줄 아세요? 제가 어떤 분한테 물어봤어요. 마음의 자리가 어디입니까? 그 사람은 단을 해서 단. 신학교 들어오게 됐지만 대학원에서 만났는데 단을 10년 이상 했어요. 단 알아요? 단? 단전. 예. 마음의 자리를요 곧 배꼽 밑이래. 그 내가 참말인 줄 믿으려고 했는데 아닌 거예요. 신학자들한테 물어보니까 이 마음은 여기 있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책을 쓰면서 너무 힘들었어요. 여러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책을 쓰다가요 중간에 포기하려고 그랬어요. 에이 괜히 어려운 주제를 잡아가지고 그래가지고 포기하려고 그러는데 제가 무릎 꿇고 기도했죠. 하나님 마음의 자리가 어딥니까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어느 날 새벽 기도를 인계증 기도 시작하는데 무릎을 딱 꿇는 순간에 하나님 그러시는 거예요. 아, 마음의 자리 어딥니까? 하나님 그러시고 종아 마음의 자리를 이야기하겠다. 영혼이 육체의 집이듯 마음도 집이 있단다. 마음의 집은 심장이야. 그렇게 제 안에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망고 내 생각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저는 알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제가 듣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제가 알아요. 그래서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책을 보고 기도하면서 나아갔더니요. 마음의 자리가 정말 심장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놀라지 않으시네. 다 알고 계시나 봐. 여러분 정말로 너무 중요한 사실이에요. 불교계에서 무신론자들
정말 하나님 없다고 하는 사상을 가진 사람들 전부 다 마음의 자리를 여기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 하나님이 기도하니까 이런 일을 하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책이 나오면 분명히 죽고자 하는 자를 살릴 것이다. 죽고 싶어도 이 책 읽다가 살아나야지, 살아야지, 이 좋은 세상 살아야지. 그래서 제가 찾은 결론이 뭐냐면요. 마음이 한다예요. 마음대로 생각대로 그건 세상 말이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회복된 하나님이 우리에게 처음 주신 그 마음의 오리지널 버전이 마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상처들을 다 비우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가운데요, 우리 마음이 청소가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상처가 청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생각과 마음으로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랬어요. 나 자신을 내가 믿게 되는 거예요. 사업하는 사람은 타이밍이 참 중요한데 자기 자신을 믿지 못하면 할 수가 없어요. 돌파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기도하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느냐, 내 욕심으로 가득 찬 가운데서 내가 만드는 음성이냐,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민감하게 분별해야 되는데 기도 가운데 이러한 일이 있는 줄 믿습니다. 자, 인계점 3시간 기도의 법칙. 그러니까 인계점 사람 이름입니까? 그렇게 문의하는 분들이 많은데 인계점은 물리학 용어입니다. 제가 인계점 이 용어를 쓰면서 지금 너무 감사한 것은 뭐냐면 정말 이것은 신의 한 수라고 생각되는 거예요. 두 가지 중요한 제가 내용을 믿게 되었어요. 첫째 인계점은요, 그 상태가 변화된다는 상변화라는 용어예요. 상변화. 한문으로 표현하면. 그러니까 고체가 액체가 기체로 변하듯이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사람이 변화되는 겁니다. 쓸 수 없는 사람이 쓸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제가 정말로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는데요. 오늘 제가 이렇게 오니까 강사님, 강사님 이러면서 인사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몸둘 바를 몰랐어요. 몸둘 바를. 너무너무 부끄럽고 죄송스럽고. 그런데 제가 어느 날 개척해놓고 강대상에 있는 십자가 바라보면서 땅을 치는, 땅이 꺼지는 한숨을 쉬는 거야. 휴, 내가 어느 초년에 어느 세월에 이 개척교회를 탈피하겠노? 어느 세월에 내가 한번 강사님, 강사님 소리 듣겠노? 제가 부흥사인 목사님을 한 6년 섬기다가 개척 나왔는데 제가 보니까 부흥회도 하시고 말씀을 멋있게 전하시고 너무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세월에 내가 그런 일을 할 수 있겠나? 그렇게 고민을 하고 참 그렇게 한탄한 적이 있었는데요. 여러분, 인계점 기도는요, 우리를 바꿔놓습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코로나 사태 이후에 과거에는 지성 목회를 하려고 그랬어요. 지성이면 최고야. 박사, 박사, 박사. 예, 죄송한 이야기일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지금은요, 영성이라는, 영성. 할렐루야. 영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천재를 완성시킨 것은 1%의 영감이라고 그랬잖아요. 99%의 노력. 그런데 이 지성에서 나오는 것이 영감이 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이야기하고 철학 이야기하고 막, 그러니까요, 성도들이 예배드리고 나갈 때 막 화를 낸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정말 이 시대적인 분별과 통찰력이 필요한데요. 기도하지 않고 영성이 딸리니까 분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은 기도할 때인 줄 믿습니다. 한국교회가 잡은 결론이 뭐냐면 기도가 답이다. 따라해봅시다. 기도가 답이다. 그럼 그렇지, 기도가 답이야. 아, 왜 안 따라해요? 그럼 그렇지, 기도가 답이야. 여러분, 기도를 잘 배워야 돼요. 저는 참 많은 세월 열심히 기도한다고 애를 쓰고 애를 썼는데 기도를 잘 배워야 되겠더라고요. 자, 기도를 잘 배우길 바랍니다. 그 또 중요한 인계점의 내용 중에 선순환이에요.
이것은 참으로 중요한 건데요. 이것은 믿음입니다. 점점 잘 되어진다는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다윗이 21번의 전쟁을 치른 내용이 성경에 나오는데 다윗은요 한 번도 패한 적이 없어요. 제가 그 개척하고 그 창립 준비하는데 예, 제 책에도 소개했듯이 그 할머니가 와가지고 자꾸만 다 망했다고. 그 교회에 온 개척교회가 다 문을 닫고 간판이 그냥 계속 바뀌는 것을 세상 사람이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에게 그 이 믿음을 주셨어요. 뜻반죽그리 축복이라는 거. 제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한 손을 보여주는데 그 손은 뭔가를 만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게 뭔가 생각하고 검색을 해보니까 신명기 28장 5절 말씀이 딱 떠는 거예요. 아, 손 반죽하는 그런 성경 구절이, 성경 내용이 신명기 28장 5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고 있으면 뜻 반죽까지 복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시면 28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그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이 잘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림 띄워주세요. 이겁니다. 뜻반죽 축복. 할렐루야. 오베데돔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오베돔은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어요. 가드 사람이고 블레셋이 가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을 끼울 수도 없는 존재였어요. 그런데 이 오베데돔이 아미나답이 70여 년 동안 법궤를 가정에 모시고 있지만 그 집은 손자가 나중에 우사가 찢어 죽이잖아요. 하나님이. 예? 하나님의 진노가 왜 거기에 임했는 걸 여러분 잘 아시죠? 그런데 반대로 이 오베데돔은요, 3개월 동안 이 법궤를 축제의 분위기가 장례식장으로 바뀐 그 현장에서 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요, 그 법궤를 자기 집으로 모셔가는 거예요. 그 3개월 딱 법궤를 모셔놨는데, 법궤는 하나님 임재의 상징인 줄 믿습니다. 3개월 동안 모셔놨는데요, 놀라운 것은 사무엘 하 6장 11절에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베데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할렐루야. 여덟 명의 아들이 있는데요, 전부 다 큰 용사예요. 다 능력이 있어요. 다 아주 기능적으로 탁월해요. 62명의 그로 인해서 낳은 자녀들이 있는데요, 전부 다, 예, 전부 다 능력자들이. 할렐루야. 자녀들이 이런 복을 받아요. 다시 말해서 명문 가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손을 이렇게 부끄럽지 않은 조상이 되고 싶죠. 그런 부모가 되고 싶죠. 근데 오베데돔은 별거 안 했어. 그냥 그거 남이 안 하려고 하는 거 가지고 간 거야. 여러분, 오늘날에 기도의 헌신을 마음 먹고 결단하는 사람은 하나님 특별하게 보세요. 역대상 4장 9절 10절에 야베스라는 사람이 변화된 거 보세요. 그러니까 고통 가운데 태어난 별 보리는 인생도 한 시대를 풍미하는 인생의 주인공, 여러분 세상 사람이 간정하는 주인공이 되는 것은 기도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제가 어느 날 기도원에서 사역을 하는데 기도에 대해서 인계점에 대해서 막 설명했습니다 하니까 그 원목 되시는 분이, 그 목사님은 여자 목사님이고요. 그 사부, 그 사부라고 그래요. 그 목사님의 남편 되는 분을 사부라고, 장로님인데 연세가 꽤 되셨어요. 다 머리 허여시고 80년 가까이 되셨다고 그러는데 그분이요, 두 분이 뒤에서 계속 눈이 이렇게 커지는 거예요. 이렇게 갈수록 커져. 그래가지고 집회를 마치고 오셔갖고 저한테 이렇게 두 분이 이렇게 인사하면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목사님이 말씀을 전할 때 뒤에 이렇게 밝은 후광이 보입니다. 보입니까 지금? 아니 그분 말씀이 그렇다는 거예요. 후광이 보입니다. 후광이. 근데 그 남편분이 장로님인데 영안이 열린 분인 거예요. 그래서 그 사역이요, 은사 사역을 하는데 여러 기도원을 이렇게 제자들이 세우고 아주 크게 하시는데, 그런데 그 남편 장로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두 분이 똑같은 말, 아까 조금 전에 그 이야기를 하시는데 남편 장로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어요? 목사님, 제가 그동안에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렇게 기도를 재밌게 말씀하시면 처음 봬요. 다음에 또 오세요. 또 오세요.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고생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물론 금식하면서 고생하고 계시지만 예. 지금 보니까요. 제가 그 밑에서 지금 에어컨은 좀 대충 틀고 이러니까 더운 거야. 막 마스크 밑으로 땀은 차죠. 산소는 부족하죠. 금식은 했죠. 잠은 오죠. 예, 기력은 떨어지죠. 이 좀 그래서 제가 돌파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각 도시에서 이 방송을 보고 계신 여러분 가장 중대한 사건이 우리 인생의 기도라는 걸 아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남이 하지 않는 걸 하면 하나님이 특별히 복을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헌신을 보는 겁니다. 자, 아멘. 자, 넘겨봅시다. 저는 이 기도를요, 법칙이란 말을 왜 넣냐면, 법칙은 진리성을 포함해요. 그래서 인계점 3시간 기도의 법칙. 여러분, 예레미야 3장 25절에 보면 하나님이 온 우주의 법칙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법칙이라는 걸 만들어 놓았다고. 법칙은 시간이 흐르고 시대가 변해도 바뀌지 않는 겁니다. 그 진리라는 게 그거예요. 그 성경은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진리죠. 틀린 게 있습니까? 그래서 진리라고 그런 거예요. 그 법칙이라는 말은 원리와 다른 뜻이에요. 그래서 법칙은 진리성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가설이 입증되어진 사실을 법칙으로 말하는 거예요. 원리는 변할 수 있지만 법칙은 안 변해요. 아이작 뉴턴이 17세기에 자연과학의 그 세계를 완전히 흔들어 놓고 뒤집어 놓은 대사건이 만유리계 법칙을 발견한 거예요. 그 법칙이잖아. 아니 사과 하나 떨어지는 거 가지고 물론 그게 다가 아니겠지만 사과 하나 떨어지는 거 보면서 야, 이 세상에는 중력이란 게 있구나. 여러분 눈을 뜨십시오.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예, 다 그 어떤 포지션에서 힘을 내라는 거예요. 뭐냐면 중력의 법칙이 작용해요. 우리 인생의 삶 가운데 중력의 법칙이 작용합니다.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요, 이 자꾸 눌러요. 자꾸 눌러 당겨. 그래가지고 사람이요 별거 아닌 가지고 실망하고 시험 들고 죽고 싶고 죽으려고 그러고. 이번에 한 정치인도 극단도 선택을 했지만 참 안타까워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 저에게 주신 말씀이 뭐냐면 갈라디아서 5장 22절이었어요. 그 말씀을 저에게 딱 주시면서 야 중아, 그 말씀을 이해하고 풀어주시는데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려라는 거예요. 모양의 원어를 보니까 원어를 찾아보니까 그게 뭐냐면 보는 건거라. 보는 거. 여러분 지금 이 포괄적 이 차별금지법에 가장 중요한 그 입법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목적이 뭐냐면 반대하는 사람을 처벌하는 거였거든. 그래서 앞으로 우리는 로마서 1장에 없는 성경을 가지게 될 줄 몰라. 여자와 남자가 술대로 여러분 쓰지 아니하고 여자와 남자가 자기 좋을 대로 그렇게 즐기는 그런 성의 타락이 남색이죠. 동성애죠. 그러니까 그 박원순 시장이 여러분 차별금지 동성애 큐어 축제를 허용하고 그러면서 접촉하면서 뭔가 그분이 사실은 그것 때문에 성인권 그래서 성소하면서 스타가 됐잖아요. 그런데 자신이 스타가 된 자신이 사왔던 그 악한 죄에 발목이 잡히는 거예요. 이것이 악은 모양으로 버리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권리랍니다. 우리의 기도가 왜 막힌 줄 아십니까? 거룩의 문제입니다. 누군지 거룩하지만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주를 볼 수 없다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기도의 방법을 제가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그것은 거룩하면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 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주의 얼굴만 바라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의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욥은 욥기 31장에 보면 자신의 눈과요 성결 언약을 맺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의 내용은 뭐냐면 욥이요 자신 눈과 어떻게 성결 언약을 맺냐면
젊은 여자에게 눈길을 안 줘. 눈길. 눈도 길이 있답니다. 그게 눈길이에요. 그 자꾸 주기 시작하면 자꾸 길이 열려 그쪽으로. 그래서 아이고 아름답네. 아이고 보기. 그래서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은 거예요. 자꾸 보니까 먹음직스럽고 탐할 그런 욕망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악은 모양으로 버리세요. 지금 이곳에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분들은 그렇지 않겠지만 세상은 그냥 조금만 방심을 풀면요 그런 것들이 보여지고 들어오는 우리의 눈과 마음으로 들어온 시대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너무 걱정되는 거예요. 보면 죄의 자리까지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니라고 생각 때문에 하지 않는 거예요. 이건 아니야. 그럼 안 하는 거예요. 그게 마음이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보세요. 요즘 얼마나 컴퓨터 소프트웨어가 발달되든지 우리는 옷을 하나 검색하기 시작하면요 계속 여러 옷들이 내 핸드폰에 자꾸 뜨죠. 노트북이 뜨고 예, 자꾸 컴퓨터 뜨죠. 내가 찾으려고 하는 것을 컴퓨터가 알아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그것을 보고 소비를 일으키려고 하는 거예요. 세상은 그런 세상입니다. 우리가 거룩해지는 방법은 눈길을 주지 않는 겁니다. 할렐루야. 말씀과 기도에 할렐루야. 헌신하는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로 17절 다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보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로 17절 오늘 본문 말씀을 제가 인계점이지만 잡았는데요. 우리 화면에 떴는데 같이 한번 14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것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그렇죠? 제가 인계점 기도하면서 그대로 띄워두세요. 제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거와 싸우면서 계속 회개한 것이 그거예요. 내가 사람에게 잘못한 거, 마음으로 미워한 거, 분노한 거 이런 것조차도 다 회개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성전에 예물을 드리기 전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끄리낌이 있으면 내려놓고 해결하고 오라는 말씀이 이유가 크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 많이 하고 싶죠. 어쨌든 하나님 응답하는 기도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대부분 여기 묶여있는 거예요. 여기를 이기지 못하고 돌파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회개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를 깨끗이 청소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 계속 회개기를 주시는 거예요. 자 15절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선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함이. 보세요. 우리 안에 선뿌리가 제거되지 않으면 우리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요 더럽혀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많은 상처를 가지고 기도해 본들 그 많은 상처 그대로 신앙생활 해본들 다른 사람에게 상처만 주는 존재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내 마음의 창조자라는 그 책에는 실제로 이런 것 좀 빼버려라. 청소하는 것이.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깨달은 것이 우리의 마음을 청소하는 법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환난 중에는 쓰레기통을 피해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절망하고 코로나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어려운 상황이지만요. 이럴 때 소리 지르지 마라. 통성기도 하지 마라. 안 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사단은 재앙이 시작이 예배를 막는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좋아하는 쪽이 사단이야. 여러분 우리는 이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길 거예요. 그런데 내가 청소되고 깨끗하게 케어되어야 되는 거예요. 자 16절 시작. 오맹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자 17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린 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여러분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는 거예요. 자신의 욕심대로 우리는 기도를 하는데 사실상 기도는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건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인계점 3시간 기도 어디에서 창안을 얻었느냐. 이것은 마태복음 26장이에요. 자 한번 PPT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에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기도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로 십자가 지기 전에 그 고통을 제자들은 몰라.
그 십자가 달릴 예수님을 그들이 알 틈이 있나요? 그 고통을 또 알 틈이 있나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심한 심적 부담 가운데서 돌파하기 위해서 돌 던질 만큼 멀리 거리를 두고 막 부르짖어 기도하고 하늘 향하여 부르짖어 소리 기도하는데 돌아보니까 한 시간 기도 돌아보니까 제자들은 쿨쿨 자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중복이 되어줘야 되는 거야. 해줘야 되는 거야. 예수님 너무 섭섭하고 너무 안타깝고 졸지 마라 깨어라. 심해도 전 깨워 기도해라. 그리고는 돌아가서 예수님이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이 잔을 옮길 수만 있으면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런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도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두 번, 세 번, 세 시간을 연속해서 예수님이 기도하신 걸 제가 보고 제가 그렇게 해석하니까 신학자들이 틀린 해석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세 시간 기도를 물론 전에 더 많은 기도 하셨죠. 그러나 십자가 그 대구속의 사건 앞에서 세 시간의 임계점을 돌파하시면서 십자가 고통 죽음의 두려움을 이긴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들이 저보고 물어요. 목사님 기도 많이 하시니까 뭐 보이죠? 사람 보면 다 보이고 보이죠? 그래서 제가 그래요. 아 보입니다. 그래. 그러면 깜짝 놀라요. 그런데 뭐가 보이냐면 영혼이 보이는 거예요. 영혼이 보이는 거예요. 곧 죽어 지옥 갈 영혼이 보이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게 된 이유가 십자가 주심으로 그 구원의 대속 사건을 통해서 구원받을 인류를 생각하신 거예요. 구원받을 자기 백성을 생각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이런 기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나의 선택, 나의 기도가 하나님 뜻이 되고 하나님이 사용하는 기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기도는요, 바울처럼 날마다 자신을 쳐서 죽여야 돼요. 이 젊은 사람들에게는 쉽지 않은 거겠지만 저는 의도적으로 무릎 꿇고 기도할 때 하나님 그래요. 하나님, 저 오늘 죽어요? 저 오늘 죽을래요? 육은 죽고요? 영이 막 팔팔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 의미죠. 그렇게 기도하고 무릎 꿇고요. 기도하면 기도가 들어가면서 놀라운 것은요. 지성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이 인계적 기도는요. 십자가 영성이 들어가 있어요. 자 기독교 역사 가운데 3시간을 기도하는 사람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런 분들이 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더라고요. 마르틴 루터는 나는 너무 할 일이 많아서 아침에 기도로 3시간을 보내야만 한다. 어느 날 새벽에 기도하러 나갔던 마르틴 루터가 늦게 오니까 그 부인되는 분이 아이고 여보 오늘 왜 이렇게 늦게 오셨어요? 기도할 게 많았나 보죠? 그렇게 물으니까 마르틴 루터 그런 거예요. 아이고 내가 오늘 할 일이 너무 많아서 기도를 많이 했네. 그날 할 일이 너무 많으니까 태산같이 많으니까 그 많은 일들을 쳐내기 위해 돌파하기 위해서 마르틴 루터는 3시간 기도를 더 많이 한 거. 할렐루야. 여러분 컨퍼런스 기간 동안에 강단에서 주셔서 말씀 전하신 목사님들 제가 이렇게 몇 면을 보니까요 다 평범한 분들이더라고요. 그런데 기도를 통해서 돌파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4차원의 영적 세계에 영안이 열린 거예요. 그 영적 세계를 경험한 거예요. 저는 이게 좀 3시간 기도가요. 4차원의 영성, 4차원의 영적 세계를 열어주는 문이라고 생각해요. 할렐루야. 여러분 보고 체험하고 느끼고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1시간 기도하면 자기를 이기고 2시간 기도하면 사탄 마귀 이기고 3시간 기도하면 예 기적 일상이 된다. 할렐루야. 이걸 외우시기 바랍니다. 2시간 기도하면 사탄 마귀 세게 하셔야 돼요. 사탄 마귀를 이긴다. 1시간 기도하면 자신을 이긴다. 할렐루야. 어제는 화성에서 한 분이 오셨어요. 그래서 목사님 화성에 사업하신 분인데 화성에 이 부흥을 해서 좀 3시간 기도하는 사람을 모으고 싶습니다. 그분은 15년 전에 3시간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고요. 본인이 스스로 가다가 체험하고 그리고 이 체험한 것을 친구와 나누면서 그 친구가 사업하다가 거의 망할 상태가 되었는데 그 친구 보고 막 기도하라고 해가지고 한 9개월 정도 기도했는데요. 한 달에 천만 원 11조를 드리는 그런 놀라운 신규를 기록한 친구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교회들을 잘 재정집사로 몇 개월이나 섬겨 왔는데 참 이분이 안타까워하는 게 많아요.
아, 교회가 좀 더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기도 안 하고. 그래서 선교회를 좀 만들어가지고요, 교회도 해외 세우고 또 이렇게 기도하는 그런 모임을 매달마다 갖고 있더라고요. 코로나 이후에 못 모이는데 화성, 경기도 화성의 봉을 위해서 목사님 좀 오셔서 해주세요. 좀 인도해서 가르쳐주세요. 평신도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참 목사로 좀 많이 부끄러웠어요. 여러분 각 도시마다 부흥의 날을 축복합니다. 이번 컨퍼런스 이후에 각 도시마다 기도의 운동이 나길 바랍니다. 인계점 기도 현장들을 축복합니다. 이것은 우리 시대에 가장 놀랍고 위대한 선택이에요. 할렐루야. 자, 이엠 바운저 여러분 잘 아시겠죠? 저는 이 인계점 3시간 기도를요 하다가 성막을 체험하는 오산에 가서 그 단체 가서 이렇게 센터에 가서 체험을 하는데 3시간과 성막이 딱 결합되니까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그것은요 내 삶을 바꾸어 놓는 놀라운 비밀이 들어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그 이론적인 그런 것들이 삶에서 누려졌는데 그것이 좀 이렇게 놀래화시키는 어떤 놀라운 어떤 그 장소였어요. 성막을 제가 가서 체험하고요. 성막에서 3시간의 비밀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기독교 이순사 2000년사 가운데요. 3시간 기도의 장시간 기도의 능력의 비밀을 논리와 언어와 논리화 했고요. 그리고 성막을 그렇게 3시간 인계적 3시간 기도와 이렇게 퍼즐처럼 연결해서 풀어낸 사람이 예. 할렐루야. 이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창의력이 어디서 나오냐는 거예요. 문제 돌파 능력이 어디서 나오느냐는 거예요. 돌파력이 어디서 나오느냐는 거예요. 관계력이 어디서 나오느냐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없던 지혜도 주십니다. 창의력을 주세요. 리더십을 주시고. 제가 세미나를 가면 젊은 목사님 부부나 좀 부부 목사님들이 이렇게 많이 오시는 가운데서 특별히 그분들을 이렇게 쭉 제가 이렇게 스캔해 보면 예. 이유를 알아요. 나중에 세미나 끝나고 와서 상담을 하는데 청빙 받아서 한 5년 지나면요. 리더십에 한계가 오는 거예요. 무슨 말 아시죠? 성도들이 자꾸 목사님 힘들게 하면 되겠어요? 목사님 힘들게 하는 거지. 당회에서 힘들게 하고. 그러니까요. 목사님 오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저는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하나님께 물어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가 됩니까? 그런데 하나님 요한복음 10장 4절에 기록된 말씀도 저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야 목자가 말이야 먼저 이렇게 가면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양을 따라간다? 목자를 따라간다 양은? 그래서 우리가 앞서가면 양들이 따라오는 거예요. 부모들이 앞서가면 자녀들이 따라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리더십이 생기고 권위가 생기는 거예요. 영적인 권위 가지고 그렇게 리더십을 발휘하면 하나님이 이기고 지키게 해주세요. 그냥 설교 때 막 남보내고 막 위압을 줘가지고 그렇게 그냥 강제적으로 그렇게 목사 말 잘 들어야지 저주 안 받아 그런 어떤 위협적인 폭언하는 그런 상태에서 사람들이 성도들이 그냥 끌려오는 게 아니라 정말 저 목사님은 오랜 시간 기도하는 동안에 나를 위해서 기도하지 내 영을 위해서 기도하지 그게 목자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성도들이 큰 소리 쳐요. 여러분들은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꼭 환란고환을 주님 막아주십시오. 사업장들마다 가정마다 하나님 천사를 보내 지켜주십시오. 선순환 점점 잘된 은혜와 복을 주십시오. 그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 담임 목사가 이 기도를 하는 걸 성도들이 알고요. 평안함을 누리는 것 같아요. 그들이 안전함을 누리는 것 같아요. 좋아해요. 그리고 담임 목사 말을 아주 기쁨으로 순종해요. 그리고 사업들을 하는 거 보니까 면면을 보니까 코로나 사태 거의 어려운 상태에도요. 자꾸 또 내 점을 더 내고 내내고 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기쁨의 어떤 그런 예물의 부분이 좀 여러분 시험 들지 마십시오. 점점 많아지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역사적인 어떤 간정 가운데 리더가 기도하는 기도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성도들이 큰 소리 치는 거예요.
쳐도 됩니까? 할렐루야? 맞아요. 저는 성도들에게 또 이야기해요.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병들어 죽으면 내가 찌개 뿔기라 그래요. 그래서 제가 믿는 믿음은 뭐냐면 교회에서 병들고 그렇게 병원에 눕고 그런 어떤 일로 통해서 죽는 사람, 사망하는 사람이 없도록, 객사하는 사람이 없도록 주님 지켜주옵소서. 저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분을 만나봤는데 10주년 목회하셨는데 여성 목회자신데 목회를 잘하세요. 그분도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계셨는데 예, 실제로 성도들이 안 죽었더라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우리 성도들 중에 기도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별히 정말로 병원에서 고칠 수 없는 그런 병, 희귀병, 그런 분들이 이렇게 오세요. 그 신앙생활 열심히 순종하는 가운데 제가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어떤 분은 한국에 들어오셔가지고 다른 어떤 그 부인병 검사하다가 폐에 악성 종양이 있는 걸 발견한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 기도 부탁드리겠지만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는데 그분이 그런 믿음을 가진 거예요. 목사님, 저요? 하나님이 고치는 걸 믿을래요. 엄마가 암으로 그렇게 고생하면서 돌아가신 걸 봤기 때문에 자기가 지금 수술해갖고 이후에 그 암과 투쟁하고 그렇게 시간을 보낼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북한에서 기도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내가 그럴 시간이 없다는 거야. 그런데 시간을 허비할 수 없다는 거야. 저는 그분의 말이 진실인 줄 알아요. 눈을 보니까 진짜더라고. 그래서 새벽마다 성령의 불칼을 가지고 그 폐에다가 갖다 대면 수술하고 있어요. 주여, 주여 책임주십시오. 주여 부끄럼 당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할렐루야. 믿음의 자세가 어디서 나올까요? 기도에서 나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인계점 기도에 대해서 좀 나누고 싶은 것은 여러분, 뜰에서의 기도는 사실상 가장 어려운 시간입니다. 한 시간 정도의 시간은 사실상 이게 부르지 쭉 삼창이 아까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 쭉 그러면서 이게 올려야 돼, 올려야 돼. 로켓으로 쏘듯이 쭉 올려야 되는데 주여, 주여 올라가지를 못하네요. 그래서 여러분 부러지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서 짐승을 잡는 곳이기 때문에 시끄럽고 잡념도 많고 자기와 싸워야 될 생각도 싸워야 될 어떤 상황 컨디션도 너무 많아요. 그런 것들과 싸워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곳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 각을 뜨는 거예요. 각. 각을 떠야 돼. 여러분 예배 드릴 때 핸드폰 보는 거 아닙니다. 예. 네. 예배 드릴 때 잡담하는 거 아닙니다. 예배를 때 믿음, 미워하는 마음 가지는 거 아닙니다. 다 뜨는 거예요. 다 뜨는 거예요. 배도 가르고 내장도 다 드러내고. 그래서 정말 착하고 순한 마음,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예, 쇠마 교리 신명기 6장 5절 말씀처럼 그렇게 하나님 중심으로 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이 뜰에서 각을 떠야 돼요. 여러분, 이 각 뜨는 시간이 사실 어려워. 그런데 여러분 그냥 이것을 그냥 하는데 어떤 분들은요 막 그 기도하는데 막 방언하는데 방언의 어떤 축제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방언 이상하게 말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 방언을 못 받아서 그런 거예요. 그분은 맞죠? 예, 그렇게 말하는 분들 못 받아서 그렇더라고요. 교계에 그런 분이 계시는데 여러분 방언은 정말 하나님 주신 놀라운 거예요. 성령은 하나님 뜻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에 보니까 성령이 하나님 우리를 대신해서 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구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성령의 모든 것을 신뢰하고 맡기면서 우리 입술로 부르짖는 거예요. 로카라바라바 샤라바 영어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하고 돌파해 나가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막 몸을 그냥 가만히 안 두고 잠 올까 봐 신경을 그냥 여기에 그냥 집중하려고 막 이렇게 집중해서 하고요. 정말 마음과 몸과 힘을 다해서 그걸 돌파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돌파하시길 바랍니다. 대부분 다 돌파하지 못하기 때문에 거기서 다 멈춰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는 스스로 분량을 정하는 게 아니에요. 인계점 3시간은 단계별로
이야기하고 또 3시간의 돌파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보세요. 우리가 기도에 나가다 보면 잡념들이 오고 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좋지 않아요. 그런데 그때에 우리가 예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는 거예요.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예수 이름을 사용하라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어떤 분들은 예수를 물러가라 막 그러니까 옆에서 기도하는 분이 놀라는 거야. 아, 내가 마귀인가? 내가 물러가야 되나? 막 그런 어떤 굉장히 어떤 마음이 힘든 거예요. 여러분 좀 지혜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라는 이름을 쓰라. 예수. 그리고 잡념을 이기고 예수. 그러니까 여러분 떨에서 지순조까지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짐승의 피예요. 속죄의 피입니다. 그게 없으면 갈 수가 없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가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내 공로가 아니고 내 의가 아닙니다. 예수의 공로는 예수의 의로 가는 겁니다. 모든 죄를 예수에 전가시켜서 그 양에 전가시켜서 그걸 잡아서 피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동일하게 우리는 예수의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할수록 뭐가 좋아야 되냐? 믿음이 좋아야 되는 게 기도하고 나면 예수 충만해져야 돼. 기도하고 나면 막 화가 충만하면 안 돼요. 욕이 충만해도 안 됩니다. 기도하고 나면 예수, 오직 예수 충만해야 돼. 그래야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요, 야 신기하다. 저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 기도할 줄 알았는데 저같이 믿음 없는 사람도요, 기도하니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까지 오게 된 거예요. 아멘. 인계층 기도가 정말 탁월합니까? 저를 보시면 돼요. 저를 보시면 돼요. 그리고 책을 보시면 돼요. 야, 너무 놀랍죠. 자, 다음 단계는 이 성소 안에서, 이것은 두 시간 이상의 성소 안에서의 어떤 단계인데요. 이 성소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소 안의 기구들이 오른쪽의 떡상, 여러분들이 좀 미리 전에 들었겠지만 들어가면 왼편에 금초대가 있고요. 저 분향단이 있습니다. 이거 다 검으로 덮은 거예요. 검. 여러분 놀라운 것은 우리가 성소 안으로 들어가면 기도가 깊은 단계에 들어가면 아버지 영광을 우리 덮은 줄 믿습니다. 그 금초대에 그 24시간 타오르는 올리브의 그 기름을 통해 계속 타오르는 그 불이요. 그 성령을 의미하거든요. 성령이 우리에게 충만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에 영감이 생기고요. 성령이 충만이 생기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그 영감이란 게 와, 영감. 할렐루야. 그리고 분향단으로 들어가면, 자기 분향단으로 들어가면 여러분 그 분향단이 정사각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일관성 있게 그 자리에서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희한하게요. 두 번째 휘장 앞에 있는 거예요. 이것이 왜 있냐 하면 바로 이겁니다. 이렇게 여기서 향을 피우면 그 향이 이렇게 휘장을 넘어 지성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기도가 뜰에서만 기도하다가 그냥 응답하겠지 그렇게 생각하면 착각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깊은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의 기도가 계시록 5장 8절 또 8장 5절에 기록된 것처럼 성도의 기도가 향인인데 그 기도를 천사들이 들어가지고 하나님께 가. 그런데 기도의 분량이 차면 이제 그 그릇에 있는 기도 그 향을 땅에 덮으라 그래요. 부어라 그래요. 그러면 그것이 나타난 현상이 기적인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시간이 없지만 하나 더 여러분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휘장에 새겨진 그 모양, 문양은 청세자 혼세 가는 배실로 정교하게 떠라 그랬어요. 이것은 그 성소 안에 있는 문양이고요. 휘장에 있는 문양입니다. 우리가 깊은 기도를 드리면 두 시간 이상의 깊은 기도를 반드시 천사가 움직인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그룹 천사가 새겨져 있어요. 물론 더 자세히 가면 이 지성소 안에 체로빔, 그 하나님이 가장 곁에 척권에 있는 가장 옆에 있는 천사, 그 체로빔이라고 하는 그 그룹 천사가 그 법궤 뚜껑에 10편 91편에 그 기록된 그 시온좌 전능자의 그늘 어둠이 아닙니다. 그 영광의 그 안에 장소에 하나님 임재하셔서 그곳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셨고 할렐루야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곳에서 내가 너와 만나리라. 저는 신앙생활 오래 했지만 한 번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마음을 작정하고 인계적 기도를
2시간 40분 이상 돌파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했어요. 부르짖는 가운데서, 회개하는 가운데서 내가 청소되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3년 동안 한 번도 이 하나님과의 만남이 싫지 않고 또 기대가 되고 새벽을 깨우는 기도 자리에 나가게 된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곳에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이 성취성소 안에 이 놀라운 법궤 안에 놀라운 것들은 다시 말하면 기적의 덩어리입니다. 기적의 내용들이에요. 아멘.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든 언약의 두 돌판이나 아론의 상란처럼 전부 다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놀라운 기적의 사건들이에요. 될 수 없는 일들이에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바라라. 그래서 만나를 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하늘에서 내려오는 양식을 통해서 여러분 살아난 줄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이 땅에 살 때에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은혜로 개입하시고 기적을 행한 줄 믿습니다. 아멘. 저는 최근에 받은 은혜가 하나 있는데요. 찬양곡입니다. 찬양곡이 뭐냐면 주가 일하시네라는 곡입니다. 주가 일하시네. 이 곡을 제가 좀 부르고 싶은데요. 여러분 이 주가 일하시네 가사는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그럴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그럴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오니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하나님 준비하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양 한 번만 하고 짧게 한번 하고 우리 기도 한번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 기도할 제목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북한 구원을 위해서 또 기도하고 또 우리나라가 지금 처해 있는 이 환경이 참으로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저에게 주신 마음은 2013년도 WCC가 10차 부산 총회가 열렸는데 그때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정말 대한 불교 조계종 원불교 유교 천도교 한국 천주교 주교 그다음에 한국 민족 종교 협의회 등 이 기독교 이 세계 종교가 연합하여서 이곳에서 총회를 하면서 정말 죽은 자의 그 귀신을 부르는 조혼제도 하고 예, 죽은 사람을 영혼을 위로하는 위령제도 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정말 모르고 이런 일들을 했다면 예, 하나님의 어떤 은혜와 긍휼을 구하면 또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겠죠. 그러나 여러분 참 안타까운 것은 알고도 이런 자리에서 지금 알고도 회개하지 않고 또 우리 민족이 함께 이 일을 놓고 기도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여러분 이번에 이 차별금지법도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막아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막아주세요. 어느 날 하나님이 이 코로나도 하나님 바람 한번 훅 불면 다 사라지게 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진노가 거두어지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새벽에 받은 말씀은 10편 6편 10절인데요. 내보는 원수가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며 홀련히 부끄러워 물로 가리로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원수가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므로 홀련히 부끄러워 물로 가게 될 줄 믿습니다. 애굽의 열 가지 재앙들이 하나님이 손에 있었지만 하나님이 그 동물과 사람 간의 전염이 있을 때에 그때에 하나님이 터치하시니까 그는 질병이 일어났고 하나님이 손을 거두시니까 또 다 순간 사라진 것 같이 하나님 이런 기적을 우리 민족 가운데 허락할 줄 믿습니다. 아멘. 함께 회개하고 또 여러분이 기도를 요청할 것은 황의경이라는 분인데 이 성도분이 폐에 종양이 생겨서 하나님의 도움으로 치료를 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에스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함께 금식하고 애국운동을 하시는 분인데 하나님의 기적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함께 이 찬양 부르고 우리 합심으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